많은 분들이 저희 곡에서 쇠맛이 난다고 네. 하시는데 수록곡들로는 쇠맛 이외에도 다양한 음악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저한테 뉴진스 만들면서 느닷없이 12월 2일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. 저는 에스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굿모닝 연예입니다. 신곡 슈퍼노바로 음원 차트를 휩쓴 걸그룹 에스파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발매됐습니다. 멤버들은 타이틀곡 아마겟돈에 대해 흙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아마겟돈은 강렬하고 세련된 힙합 댄스곡입니다. 각기 다른 세계 속 나를 만나 완전한 나로 거듭난다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. 멤버 카리나는 슈퍼노바가 깡통 맛이라면 아마겟돈은 흙맛이다. 조금 더 퍽퍽하고 깊은 맛이 난다고 소개했습니다. 에스파는 이번 컴백으로 동료 걸그룹 뉴진스와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. 앞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에스파 밟을 수 있죠 라며 견제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개됐었는데요. 윈터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새 앨범이 잘 되려나 보다 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또 카리나는 뉴진스와는 좋은 동료로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